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국말 번역에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자의 성기가 상하거나 아니면 잘려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거나 잘린 것이 여기서 남자의 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신명기 23장 1절로부터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도대체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그라라고 해서 뜻이 불러내어 모으다 또는 거룩한 대회, 거룩한 집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그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는 거룩한 성회라고 말하는 대회가 있을 때, 그 집회가 있을 때는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이것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야곱에게 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의 그 축복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한 걸 말하냐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야곱의 후손의 번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서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 백성, 한 총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백성, 여러 백성이 아니라 한 백성, 즉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다시 말하면 불러내어 모은 거룩한 모임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온다. 그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많은 왕들이 나고 많은 나라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백성이여 한 여호와의 총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여호와의 총회, 야곱에게서부터 나타난 이스라엘이라 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 지파, 이 모든 것이 한 총회다. 여호와의 총회고 한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야곱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유다 지파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 한 대제사장, 단 하나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자녀, 한 몸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8절에 완전히 정리를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축복은 이삭에게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 이삭의 후손 중에서 야곱에게 또한 맹세되어지고 그 야곱이 여호와의 총애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총애가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육적인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일지라도 또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육적인 이스라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호와의 총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애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 여호와의 총애라고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고환이 상한 것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분명히 고환이 상한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남자의 성기가 상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24절 말씀 22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자, 이 굉장히 고환을 중요시 여기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21장 23절. 자,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때 레위기 21장 23절에 이 고환이 상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고환이 상한 것은 여호와 께서 받지 않으신다. 여호와께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환이 상한 자가 제단에 가까이 할 때에는 그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고환이 상한 자는 여호와께 드려지지 못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거룩함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냐. 자,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부분이 남자의 성기에 할례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요 또 그 할례는 이스라엘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총회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할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성기에 받아야 된 그 할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남자의 성기에 받는 할례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표징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축복의 약속을 받는 표징이요
표징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총회가 되어지게 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 장소가 칼에 상하여지고 잘리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잘리어졌다라는 것은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해요.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이 부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피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에게 나아가고자 할 때 죽음의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이는 나의 피의 남편이다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피의 남편이라고 하게 되어진 이 이야기, 피의 남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남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죽음의 사자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주고 그래서 그 일을 하러 가는데 왜 뜬금없이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사망 권세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피를 흘리신 사건, 이것은 바로 그의 피 흘림이요. 그의 피 흘림은 나의 피의 남편이 되어지는 사건이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것과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을 동일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의 남편입니다. 그 피의 남편이라는 의미는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져서 무엇을 해야 지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여호와의 총회가 내게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피의 남편이 되어지면 예수님과 합하여서 아내가 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를 많이 낳게 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나와 온전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내게서부터 믿음의 자녀, 피의 자손이 나오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총회가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가 나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할례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가 할례를 받을 수 없게끔 칼에 상하고 돌에 상해버려서 그것이 잘리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자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자들, 이런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일을 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게 만든 자는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자죠. 사단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끔 그 고환을 잘라버리는 일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그 심령이 십자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그것이 바로 고환이 상한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남자가 받은 할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미 그 고안이 상한 자요 잘라져 버린 자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남자는 바로 누구에게 속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한 자를 의미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야곱의 후손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로 야곱의 후손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율법을 따라서 행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육체의 예법이 되어지는 그것을 따라서 행한 자들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그 선생이라고 말한 자가 누구냐? 10절을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지도자요. 그 지도자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5절에 말씀했던 그들의 옷을 길게 한 것. 청색띠를 그들의 옷단에 달아서 그 수를 길게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준 것이 바로 옷술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만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요 온전히 지키는 자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율법의 행위는 우리 심령의 할례를 말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뭔가 직분을 점점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심령의 할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앉아서 사람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선악간에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자리죠. 근데 우리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이미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 공의만이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자리에 앉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총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들의 통치자가 우리 주 예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는 그 누구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랍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선생은 우리 주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8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모두가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누구도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형제일 뿐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의 성기가 상하여서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피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심령의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자녀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은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여자가 무엇을 시로 받아서 자녀를 낳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어떤 결실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믿음의 행위로 어떤 일을 잘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닌 상태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남편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심령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 그 생명으로 낳은 열매들, 그러한 결실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로부터 상하고 다쳐서 거기서부터 내어놓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고 제사장들은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당연히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단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그 생명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십자가의 할례가 내 심령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참된 이스라엘이 된 자가 바로 여호와의 총회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바로 이스라엘,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총회고 어떤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는 자인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율법의 어떤 칭찬, 아우 너 참 잘한다, 행위가 아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볼 때 내가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구나,
정말 어떤 행위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씨를 여자에게 심어서 여자로 하여금 결실이 나오게끔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그 상한 고환으로 통해서 씨를 받아서 내놓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 고환은 어떤 고환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고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씨로 뿌려지고 생명이 우리에게서부터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할례를 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유대인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총회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피의 남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명을 낳고 자녀를 낳되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피의 씨를 가지고 많은 자녀를 낳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